윤석열 정부의 무능 바이러스가 국정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3년 8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해도 우리 국민이 기대할 정부도 정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군 구축함이 3시간이나 통신 두절됐는데도 대통령과 장관은 한 달 가까이 이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안보 공백과 불감증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05일 만에 코로나19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과학 방역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그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복지부 장관 자리도 70일째 공백 상태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히 역대급 좌충우돌 대통령과 좌초유난 정권입니다. 100일도 채 안 된 정부가 날마다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미국의 하원 의장이 다른 나라들에선 정상을 만나고 방한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하루 만에 휴가 중이라서 안 만난다 해서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 운영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핵심 내용을 삭제한 채 국회에 편집 제출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법제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악할 만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즉각 공개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였는지 관련 사실 일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윤 정부 인사 무능과 실패의 아이콘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는 내년 3월에 그만둘 것이라고 셀프 시한부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장관은 없었습니다. 무책임하다 못해 정말 황당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증된 것은 인사 무능뿐이라는 시중의 말이 조금도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국정 무능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꼴이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은 휴가를 만끽하며 한가롭게 영국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즐깁니다. 집권 여당도 내부 권력 다툼에 매몰돼 집권 여당의 침묵을 포기했습니다. 더 큰 위기들이 몰려올 텐데 당, 정, 대 어디에서도 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마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집니다. 대통령의 당당한 휴가보다 대통령의 당당한 휴가보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이 급선무입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고 그간의 실정에 대한 뼈저린 반성 위에서 분명한 쇄신, 실질적 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공사 관련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공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 등 책임 참모들의 끝모를 무능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적 계약 의혹에 관한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에 미달된 신생업체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업체와 김 여사의 사적 인연 의혹이 제기됐고 대통령실은 급하다 보니 아름아름 소개받았다고 둘러댔습니다. 반면 2주가량 앞서 5월에 계약했다는 이번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의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철저히 검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의 시점만 봐도 이번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더 시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급하게 시작한 공사는 경호처 검증을 거쳤는데 더 늦게 시작한 공사 계약은 아름아름으로 했다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전반을 둘러싼 5개 간의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들을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하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운영의 개최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집무실, 관저 공사 사적 수주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된 업무 처리를 바로잡는 일에 입법부 일원으로서 책임있게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